자음 포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everyone. Here comes consonant phonemes. 자, 이제 자음 음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음소는 총 몇 개일까요? 바로 2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음 알파벳 하면 21개를 생각하잖아요. A, I, O, U가 빠진 나머지가 21개니까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 21개의 글자가 이 24개의 소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함정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음 소리는 세 가지 소리만 더 붙으면 되겠구나 싶죠? 그런데 사실은 네 가지 소리는 자음 발음 기호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자음 발음 기호에 사용되는 일곱 가지는요, 자음 알파벳에 있지도 않는 심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소는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듯 맨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누구나 모두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은 이 음소로 말을 하고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Okay, so here comes our consonant sounds or consonant phonemes to be more accurate. 자, 자음 음소를 제가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요. 바로 무성음과 유성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똑같은 입 구조와 혀의 위치와 뭐 근육의 사용량, 소리를 내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이 세트들이 있어요. pair이라고 해요. 자음 pair. 그래서 이제 첫 pair로는 바로 p, b가 있습니다. p, b. 똑같이 입술을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되겠네요. 전문 용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 책에는 적어드렸습니다. p, b. 그런데 무성음이 뭐냐면요. 바로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유성음이 뭐냐면 성대를 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브 소리를 봤을 때 많은 한국분들은 이 성대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인이 듣기에는 P에 가까운 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예전엔 표기가 PU로 표기가 됐고 성 박씨의 성인 경우에 파크로 표기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원어민이 알아듣기에는 P에 가까웠으니까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big을 얘기할 때 big이 아니라 big 아니고요. big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죠. big, big 아셨죠? 제가 발음 진단에서도 Bill built this building 이 부분을 Bill built this building 해서 제가 감점을 해드렸죠. 네, 감점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감점을 받으신 거고요. 두 번째 set, pair, t and d sound, t, d.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죠? 차, 차, 차 이렇게 차, 차, 차 혀를 차요. 그리고 이 D도 사실은 혀를 차는 소리입니다. 쨔, 쨔, 쨔. 이 D의 비밀까지 알기에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몇 분이야? 몇 분 만에 이거를 아시게 되는 거죠. Oh, you're so lucky. 그래서 이제 단어를 연습할게요. To do, to do. Today, today. 많이 들어보셨죠? Today, right? 그래서 원어민들이 today 하는 거랑 우리가 today 하는 거랑 그래서 달랐던 거고요. Okay, set three. 자, 세 번째 pair은 바로 k and g sound. 이거는 k는요, 그냥 우리나라 말의 k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냥 거의 같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g 소리는 이게 또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g. 톤을 한 톤을 낮추던지 해서 아래에서 끌어올리셔야 돼요. G sound. Key, go. 또 뭐였죠? Cake, great game. Game 해야 되지. 게임이 아닌 거죠. Next pair is the F and then the V sound. F, V. Okay? Fun, vase. Fun, vase. 이건 한국말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오히려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음소도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어떤 한국어의 음소도 영어의 음소와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같은 경우 물론 그렇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모음. And then the next pair, l, r, l, r.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있는 음소 중에 하나죠. ᄅ하고 ᄅ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말에서는 공통적으로 ᄅ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ᄅ는 앞니 바로 앞에서 혀를 차고 내려오는 ᄅ 소리이고요. 이 ᄅ은 allophone이 또 있어요. allophone이 뭐냐면 발음 기호는 같지만 사실 소리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ᄅ, light l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dark L, 어두운 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이게 뭐냐면 끝소리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L, ball, call 하면서 살짝 되긴 하지만 사실은 안 돼도 괜찮고요. 어 소리와 흡사하죠. 어, 이렇게요. 어 하면서 목구멍이 열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러러러 이 소리는요 R이 아니라 러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오므리고 시작하면 혀가 더 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오므려 주시고요. Light, right, light, right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입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the, the pair입니다. 다행히 이거는 글자가 변수가 없고요. th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또 나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야지 익숙해지는 부분인데요. 무성음 뜨는 우리나라에서 쓰보다는 뜨에 더 가까우니까요. 뜨로 발음하시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보다는 thank you로 하시는 거죠. thin, the, thin, the. Our next pair is the s and the z sou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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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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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z. 항상 유성음은 준비 운동처럼 으라고 해주시면 더 쉽고요. 으, z.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바로 뒤에 혀를 대시고요. s, 밀어내듯이 하시면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s, s, z, z. 이런 식으로요. Okay? Our next pair is the sh. And the zh sound. 이 zh sound는요, 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소리이긴 한데, 먼저 슈를 연습하면은 여기가 저절로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슈슈슈, 슈슈슈, 쉬. 다 아시죠? 쉬. 자, 그런 다음, 이 zh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영어에는 유일하게 genre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불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genre. genre.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쥬 소리는 정말 많은 글자의 조합의 형태로 탈바꿈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발음입니다. 하지만 once you get it, you'll get it. 할 수도 있어요. Once you get it, you'll get it. 오케이? If you don't get it, it'll only take about a week to practice. You'll have it right there. 그 다음 pair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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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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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쥬. 이거는 앞에서 받침 정도의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한 상태에서 추, 읏, 쥬 이런 식으로 추, 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추, 쥬를 할 때는 오므려 주시는 거고요. 추, 책, 책, 주스, 주스, 책, 주스 오므려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음 10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성음, 유성음 그 페어에 상관없이 그냥 짜투리 발음이죠. 짜투리 발음을 한 번에 모아드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 사운드. 이거는 Y처럼 생겼지만 소리는 E로 내야 되고요. 철자의 조합이 역시나 다양합니다. As in you, you. 자, 그 다음에는 H 사운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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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건 더 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한숨 쉬듯이 as in hi 그냥 hi가 아니라 hi 아셨죠? hi 자 그리고 w sound w w w 이것도 오므리셔야 돼요. 이 발음 기호가 사전에서 보인다 하면 무조건 입을 오므리라는 신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w w w as in
we. Next is the m sound. M, m. 이것은 철자의 조합이 다양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m이 두 번 있다고 해서 두 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Our next one is the n sound. 이것도 마찬가지야. n. 철자는 그냥 n을 쓰지만 n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번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이 응 소리가 있고요. 응. 응. 주로 단어의 끝부분에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As in long, strong 이런 것들. 오케이? 네, 그러면 자음 24개의 소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comments 박스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have fun learning all these phonemes clearly, perfectly, and thoroughly. Okay, good luck! Mm-hmm.